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0년 선거 때보다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협약까지 맺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인구 고령화 대응력을 평가한 결과 대구시가 15위로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복지 수준이 경북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4 대구국제섬유박람회가 10개 나라 3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엑스포에서 개막돼 다양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임산부 등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경북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이철영 씨. 대구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지만 아무 버스나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저상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안정적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을 비롯해 포항, 경주, 구미에서만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전체 대수도 45대에 불과합니다. 뭐 대구도 한번 들어가는 게 좀 어렵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탈 시간도 안 맞고. 경북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해도 경북 10개 시군엔 아예 없습니다. 선생님, 콜택시가 좀 곳곳에서만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것들을 좀.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두 곳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경북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까지 포함한 교통약자는 경북 인구의 29%, 이동권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대구시의 대응은 아주 미흡하기만 합니다. 생산기능이나 보건복지 모두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는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 사회, 경북은 노인이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구는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경제와 산업, 보건, 복지 등 네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과 복지 예산 비중, 빈곤율 등 29개 지표의 가중치를 둬 전국 16개 시도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구가 뒤에서 두 번째 15위였습니다. 경북도 11위로 역시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과 복지 수준을 따져본 생활활력 부문에서 대구는 11위, 경북은 12위로 하위권입니다. 경제활력 면에서는 대구가 15위, 경북이 9위로 나타나 소비도시 대구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구의 경제활력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것은 전국에서 노동 생산성은 가장 낮으면서 생산 인구 비중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구는 도시가 늙어가면서 생산 기능은 약해졌는데 보건복지 환경마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확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력직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직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노인 여가 산업을 확충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청도군수 재선거. 조직적인 금품 살포로 52명 구속, 1,400여 명 입건, 그리고 2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직 석 달이나 남았지만 지금까지 경북에서 23건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돼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은 시기보다 53%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적발 인원은 3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더욱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곧 선거 과열로 연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경북경찰청은 지방청 단위로는 전국 두 번째로 경북선관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선관위는 정보 쪽을 맡아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민간인들이 좀 경찰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보라든지 그런 징후는 저희들이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쪽에는 경찰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 두 기관은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법률 해석이나 단속 업무 등에도 합동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10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료계를 상대로 정상 진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를 통해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 시간을 연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사회는 집단 휴진 방침에 원칙적으로 따르겠지만 동네 병원 참여 여부는 개별 의사에 맡기기로 해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고등학교까지 학자금과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완전 무상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원전 지원금 덕분인데 유치원 급식비와 대학교 학비 일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학생 1인당 160만 원에 이르는 3년간 급식비가 무료입니다. 울진군이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전인 2007년부터 중고교 학자금도 전액 지원해온 터여서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은 있지만 학자금까지 100% 지원되는 완전한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울진군이 처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군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있죠?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도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큰애도 3년 동안 여기서 지원을 받았고요. 둘째도 여기 입학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엄마로서 좋지요. 고등학교 기숙사비와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연간 100만 원씩의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인당 1,500여만 원의 교육비가 무료인 셈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과 달리 원자력 관련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고민거리인 외지로의 학생 유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오늘 구미경운대학교에서 신입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경북 농민사관학교 합동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개교해 8년째를 맞은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올해도 평균 1.9: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800여 명에게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합니다. 대구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구군청과 교육청, 식약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6개 반, 19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14일까지 학교 급식소와 매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방학 때 쓰지 않았던 급식소와 조리기구 등의 위생관리 사항, 무표시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제품 보관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역 섬유산업의 현 주소와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소재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와 산업 섬유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온에서 측정한 신섬유 표면의 온도는 24도였지만 인체의 열을 빗댄 백열등을 켜자 일반 섬유는 1, 2도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신소재는 순식간에 4, 5도가량 올라갑니다. 지역 섬유회사가 만든 이 제품은 이런 탁월한 보온성을 인정받아 소치올림픽 독일 국가대표 공식 유니폼에 사용됐습니다. 적외선 투과율이 1에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99에서 96%는 차단시켜서 보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섬유산업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대구 국제 섬유박람회에 선을 보였습니다. 아날로그와 스마트 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믹스 앤드 매치를 주제로 206개 지역 업체를 포함해 국내외 32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만 1,800명이 등록해 박람회가 지역 섬유의 세계 수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금년 PID에는 의류 패션 산업의 소재 전시회뿐만 아니라 산업용 섬유 소재 전시회로도 역할을 독특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체결로 관세가 사라진 EU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 관문인 터키의 주요 섬유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Biz Koreli firmalarla daha fazla mal almak, buraya ne satabiliriz ve beraber işbirlikleriyle Avrupa'ya ne mal satabiliriz, onun çalışmalarını yapacağız. 오는 금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각종 패션쇼와 학술 행사도 함께 열리면서 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럽의 일부 빅바이어들이 대구의 접근성을 이유로 참가를 거부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절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섬유 봉제기계 전문 전시회인 제19회 대한민국 국제 섬유기계전도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96개 업체가 참가해 재직 준비기와 편성기, 자수기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섬유 관련 기기들을 선보였고 해외에서도 16개 업체가 참가해 직기와 염색기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동 하회 마을을 소개한 이후 러시아의 전국 방송 매체인 러시아 ETV 제작팀이 오늘 하회 마을을 방문해 한국인의 건강 비결 및 스타일을 주제로 하회 탈춤과 부용대 석양 등을 촬영했는데 올 상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앞서 러시아 TV24 제작팀도 지난해 하회 마을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러시아 전역에 방송했습니다. 2주일 전 칠곡군 야산에서 불에 탄 승용차 안에 숨진 채로 발견된 40대 남자는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성주군 야산에서 43살 이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칠곡군 야산으로 옮겨 승용차에 불을 질러 태운 혐의로 대구시북구 31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숨진 이 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잠자던 남편 66살 박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60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여 년 동안 장애를 가진 남편을 대신해 목욕관리사나 가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오던 상황을 비관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지병으로 숨졌다고 신고했지만 시신에 목에 남은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냉산 도리사 주변에서 불이 나 임야 0.7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도리사 뒤쪽에서 불이 시작돼 산 위쪽으로 번졌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로 알려진 도리사에는 보물 470포인 화엄석탑이 있으며 지난 1977년 세존사리탑 복원 과정에서 석가모니의 사리 한 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